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이 금수 완박에 관한 법안을 의결 공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통해서 74년 동안 이어져왔던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구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재인과 이 더불어민주당의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이렇게 변혁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히틀러도 이 투표로 통해서 당선이 됐고, 나중에 총통이 됐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5천만 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도 이 의회민주주의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온갖 미사일용어로 쓰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자신의 재화, 그리고 정치권의 이 엄험한, 말하자면 음모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이 철엄회를 포함한 여권 정치인들의 비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비리를 덮고자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덮어질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시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 경찰이 수사를 못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할수 있고, 검찰도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또 시행령 조정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것. 앞으로 문재인이 철저하게 후회하고 반성할 대목들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국민의힘은 오늘 이 논평을 통해서 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74년 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구하는 데에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아무 고민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자, 박 대변인은 국회는 통상 오후 2시에 개회되던 임시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고, 자, 문재인은 통상 10시에 개최되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서 검수완박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박 대변인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여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국의 트렌드가 아니면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하게 될 것을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따라서 이제 억울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이의신청을 해도 더 이상 여죄를 수사할 수가 없다. 자,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의 이의신청조차 할수 없어서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없는 서민이 앞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도 될 것도, 당하게 될 것도 자명하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조력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위에 뭔가 절차적으로 밟으면 되는데, 이 변호사를 쓰지 못하는 국민들, 이런 사람들은, 경찰에서 묶어두버리면, 덮어두버리면, 그들을 묵혀간다 하는 것은, 이 은혜 사건이나 그동안 여러 가지 강력 사건들, 그리고 사건이 뒤집힌 걸 결과를 보면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이 있어도 제대로 밝히기 힘든 사건들이 많은데, 그런데 검찰에 원천 차단을 해버리니까,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나? 바로 그 숨기는 자, 숨는 자,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이 박형수 대변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사범 등의 범죄자만 발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까지 해가면서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안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았다고 밝혔고,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이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 국민과 연대해서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아무리 법이라고 하지만 그게 잘못된 법은 국민이 바꿀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권재민입니다. 주권재민.
그러니까 이 법도 국민의 일반 의지를 대변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이렇게 법을 가지고 땅땅땅 두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땅땅땅 두드리는 이 법이 부메랑이 돼 가지고 지금 문재인에게 날아갈 것이고 이재명에게 날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하고 억압했지만 결국은 부메랑이 돼 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어 뒀듯이. 자,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짧게는 바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투쟁할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이 뭘까? 바로 숨기는 자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문재인이 오늘 이렇게 이 금수완박을 통과시켰지만, 자, 문재인 스스로가 이 내세운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하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지난달 마지막 기자간담회, 그리고 손석희와의 대담에서도 각종 현안에 있어서 국민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자면 말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추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예로 들면서, 자, 윤석열 당선인 측이 여론수렴도 해보지 않고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정권 교체지에, 자, 3월 말까지 방을 빼라고 하는 식의 추진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이 필요하다면 어디가 적지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국방부와 합창이 안정적으로 이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집무실을 이전하는 시기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그러니까 자, 이 문재인이 사람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그리고 이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이 검수완박과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실이 어디에 있든 간에 국민들이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문재인의 요 비유도 적절치 않은 겁니다. 대통령실이 그 안에 있다고 정치 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자, 문재인이가 좋은 예로 봐주셨습니다. 좋은 예로. 자, 구중궁궐의 좋은 예가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고 A4 용지 가지고 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어느 나라 상황인지, 별나라 상황인지, 달나라 상황인지, 국민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해왔던 문재인. 자, 그것과 검수완박과는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말해놔놓고, 자, 이러한 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검수완박을 처리해왔다 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조선일보 이 여론조사에서도, 자, 문재인 정부 내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이 60.4%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 그리고 공청회 뭐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법 전문가 또는 학계, 그리고 지금 검찰, 국민 시민단체 포함해서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밀어붙인 문재인, 바로 문재인이 그 범인이다. 앞으로 문재인에게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수차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문재인으로서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